잠깐만요. 어. 화장실 좀요. 얘 먼저 해주세요. 잠깐만요! 쟤보다 멋있게 깎아주세요. 경숙이가 급성 림프구성 혈액암에 걸려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은 후 우린 친구를 위해 머리를 깎았다. 우와, 바다다! 바다가 보고 싶다는 경숙이를 위해 학교를 무단 결석하고 동해 앞바다도 갔었다. 지금 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조금만 더 먹어! 야, 벌써 죽지 마! 너 죽으려면 3개월 남았잖아, 아직! 야, 너 아직! 왜! 차라리 다 같이 죽어버리자고 정신을 놔버리기도 했었고 치사하고 구질구질에 꼭 참고 있었던 진실을 후벼 파기도 했었다. 너 왜 그때 나 무좀 걸린 거 소문냈냐? 내가 소문낸 거 아니라고! 박명수 저 자식이라고! 아니야! 쟤네매! 아니야, 저? 야, 너 치사한 놈아 그걸 꼼지르냐? 야, 고병수, 너 일단 나와! 너 건방할 줄 알아? 야, 너 나오면 나한테 대졌어, 너! 대져? 네가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야, 할 소리야! 야, 그걸 진짜 봐! 나와! 잠깐만, 새끼가! 우린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렇게 6개월이 모두 지났다. 그 다음 날이 지나고 하루가 더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고 우린 2학년이 되었다. 그런데 내 친구는 아직도 살아있다. 안녕하세요. 아유. 너는 여기가 무슨 안방인 줄 아니? 잠만 콜콜 자고. 너 밤에 뭐 하냐? 아르바이트라도 해? 그래서 친구는 얼마나 살 수 있는데? 한 달이야.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잘랐어요. 제 친구를 위해서요. 세상에. 저기 제 친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는데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시간 괜찮으시면요. 여기에요. 치현아, 괜찮아? 정신 차려봐. 왔냐? 괜찮니? 친구 소원이 뭐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저 초면에 실례인 줄 알겠지만요, 제 친구한테 뽀뽀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 친구가 아직 첫 키스를 못 해봐서요. 뭐? 야, 치현아,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치현아, 난 괜찮아. 네 옆을 지키느라 여친 한 번 못 사귀어봤어도 난 괜찮다니까? 응? 야, 그래도 첫 키스는 해봐야 남자지. 난 네가 남자 되는 건 꼭 보고 주고 싶다. 네 소원이 전 그럼 할 수 없지만. 볼도 괜찮은데.
누구? 아이씨, 과자 너무 안 돼. 아이고, 많이들 숨겼다. 애쓰셨어. 내가 니들 조퇴하지 말라 그랬지? 어, 전 오늘 안 했는데, 언니. 치사한 새끼. 넌 성형외과 앞에 한 번만 더 얼씬거려. 니들, 한 번만 더 조퇴하고 결석해. 둘 다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 같이 입원시킬 줄 알아. 예뻤냐? 어? 와우. 뽀뽀 한번 하기 되게 어렵네. 야,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 뽀뽀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데 누가 옜다 오 땡큐 이러고 해주겠냐? 아이씨, 그럼 어떡해. 외출은 못하지. 면회하는 건 이제 니네 뿐이지. 여기 있는 여자들이라고 초딩 중딩이고. 그나마 성형외과 앞이 물이 제일 좋단 말이다. 너 키스하다가 병균이 얼마나 많이 없는 줄 아냐? 무슨 놈의 첫 키스를 목숨 걸고 하냐. 그냥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려. 그게 언젠데? 야, 그 첫 키스는 모름지기 첫사랑이랑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치? 어. 그거거든, 핵심이. 너 좋아하는 애는 있냐? 야, 있으면 이 고생을 왜 하겠냐. 니들이 구해올래? 뭘? 내 첫사랑. 야, 그걸 누군지 알고 우리가 구해와. 소녀시대 중에 누가 제일 이쁘냐? 하나, 둘, 셋. 티파니! 도연. 그렇지, 거 봐, 얘는 알잖아. 긴 생머리, 하얀 손가락, 청순 글래머. 대신 내가 앞다는 건 절대 비밀이다. 아까 봤지? 혼비백산 도망가는 거. 이 형님 죽기 전에 내 첫사랑 빨리 구해와라. 죽는다. 빨리 안 나가? 그 친구 중에 티파니 닮은 사람 있냐? 외롭냐? 나 말고 경숙이. 미쳤냐? 내 친구는 절대 안 돼. 왜? 막말로 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 친구 소개시켜줬다가 콱 죽어버리면 내 친구는 불쌍해서 어쩌라고? 죽긴 누가 죽어. 거의 다 나왔거든? 너 맨날 깨병 부려서 조퇴하고 경숙이 병원 가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그저께도 병원에서 자고 새벽에 들어왔지? 엄마 알면 난리 날걸? 야, 이거 범죄 아니냐? 아, 진짜 친구 하나 잘못 둬서. 그게 어딜 봐서 티파니냐? 오, 티파이다! 키스, 3만 원이라는데? 야, 거기 키스만 하는데 아니야. 오, 출장 가능! 야, 이거 그런 거야. 아, 야, 그런 게 뭔데? 아, 그런 거 있잖아. 야, 일단 물어나 보자. 우리 어디 가서 티파니 찾냐? 야! 여보세요? 아, 저 전단지 보고 전화 드리는데요. 아, 키스요. 출장 가능한지 해서요. 어, 위치요? 심정병원 708호요. 어, 키스만 할 건데. 뭐래? 장난 전화 한 번만 더 걸면 죽여버린대. 쌤, 학교 딱 하루만 갔다 올게요. 너 퇴원 빨리 안 하고 싶냐? 그 세균 덩어리가 득실득실한데 왜 가? 양호실만 있을게요. 오늘 치현이 새끼 생일이라 간만에 뭉친단 말이에요. 애들 보고 병원으로 오라 그러면 안 될까? 여기 죽겠다는 사람밖에 없는데서 무슨 생일 파티래? 엄마, 학교 금방 갔다 올게. 엄마?
엄마. 1년 만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꼭 양호실에만 있는 거다. 네. 아. 선물 없냐? 있겠냐? 넌? 야, 박명수. 티파니가 어딨냐? 아, 대충 보면 있어. 대충 닮은 있어. 여기요. 관계야? 아니야. 니네 몇 학년이야? 2학년이야. 난 3학년이니까 말 놓을게. 2학년 5반에 김동진이라고 알아? 네! 되게 친해요. 작년에 너랑 같은 반이었잖아. 어? 걔한테 전화 좀 해볼래? 지금 점심시간이라 식당에 있을 텐데요. 김동진, 난데 그... 야, 나쁜 새끼야. 너의 내 전화 안 받아! 지금 어디야?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 휴대폰. 나 할래. 첫 키스. 찾는 나라. 뭐? 아니, 티파니랑 하나도 안 닮았잖아. 남친도 있고. 삐리 딱 왔다. 너 벌 받는다. 이미 죽을 병 걸려서 벌이란 벌은 다 받고 있는데 하늘이 어떻게 나한테 더 큰 벌 주겠냐? 양심도 없이. 야, 나 진짜 전 누나 좋아하고 싶다. 너 빨리 다시 병원 가, 어? 하긴 남자친구 있는 여자는 좀 그렇지. 아주 많이 그렇지. 응? 그럼 헤어지게 해라, 니네들이. 야, 미쳤냐? 김동진 쌈 엄청 잘해. 그리고 너 불륜 저지르면 지옥 간다. 우리 집에서 11절 얼마나 많이 내는데 죽어도 지옥 안 가지. 너 말끝마다 죽는다 어쩐다 자꾸 그럴래? 아, 진짜 이제 아무것도 해달라고 안 할게. 부탁이다, 응? 너 왜 내 전화 안 받아? 누나 고3이잖아 공부하라고. 너 이제 나 안 좋아해? 혹시 딴 년 생겼니? 아, 쪽팔리게 빨리 가. 그러니까 전화를 받아. 나 확 돌아버리기 전에.
누나. 누나 자꾸 이러면 나 누나랑 진짜 깬다. 알았어. 대신 약속해. 전화한다고. 어. 꼭이다. 어? 먹지마. 내가 대신 먹어줄게. 나 콩 싫어. 그래도 먹어. 나 이만큼 너 좋아하는 거야. 동진아, 내가 너 진짜 좋아하는 거 알지? 정말이야. 나 너 좋아해.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고. 아, 나 쟤 때문에 돌겠네 진짜. 씨, 헤어지자 그러면 진짜로 돌 텐데. 지금보다 더? 너 누나 남자 완전 많이 사귀었다며. 헤어지는 거 뭐 일이겠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미스테리야. 헤어질 때마다 난리래. 어? 나 처음에는 그냥 여자 카사노바인 줄 알고 재밌겠다 싶어서 만났는데 말도 하지 마. 완전 일편단심 민들레라니까. 저기요. 저 제 휴대폰이요. 왜 하지 마. 나 남친한테 생각하고 쪽팔려서 우는 거 아니야. 좋아서 우는 거야. 동진이가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경수가! 경수가! 경수가 인터폰 좀 들어봐. 경수가! 재발한 거 아니라잖아. 숙주 반응 때문에 그냥 골수기 능이 잠시 약해진 거라잖아. 경수가! 엄마가 찬송가 불러줄까? 엄마, 하느님한테 돈 좀 더 갖다 줘봐. 왜 자꾸 이래? 전도 더 갖다주고 기도도 좀 더 해봐. 죽는 거야 마는 거야? 악하지만 하라 그래.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여자 이름으로 바꾸면 오래 산다 그래서 이름까지 바꿨잖아. 근데 이게 뭐야? 집에 가고 싶어. 어머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야, 고경숙. 나 봐봐. 야. 이제 그 누나 솔로야. 솔로라니까? 진짜? 그렇다니까. 진짜지? 야, 뽀뽀 연습이나 하고 있어. 나 잘 때까지 집에 가지 마. 안 가.
누나, 그게 경숙이가. 네가 웬일로 길치기 일어났냐? 주번이냐? 어, 오늘부터. 그 좋아하는 여자가 나쁜 남자랑 사귀는데 어떻게 헤어지게 하지? 네가 왜 남의 연애 껴들고 난리야? 오지랖 떨지 말고 너나 잘해. 야, 똥이나 싸. 야, 형 받아. 또 학교로 쳐들어올라. 아, 귀찮아 죽겠네 진짜. 그럼 헤어지든가. 야, 너 뭐냐? 작년에 너랑 같은 반. 아, 그래? 야, 잘 됐다 그러면은 010-707-5097 네가 전화해가지고 헤어지자고 좀 전해줄래? 네 입은 뒀다 뭐하고. 오, 어, 우리 친구 밥 다 먹었네. 야, 가자. 어? 잘 좀 부탁해. 어! 아, 새끼야. 미쳤나? 야. 와봐. 야. 미쳤어? 어? 미쳤어, 이 새끼야? 이게 뭐냐? 교내 봉사에 벌점 20점. 아씨. 아씨, 이게 뭐야? 야, 니네 동진이가 하루에 한 대씩 때리라는데? 미안하다, 야. 안 때리면 우리가 얻어 맞아서. 아이씨. 아. 야, 내 책상 어디 갔어? 야, 줘. 너도 전화 바뀌셔서 고경숙 이름 대신 티파니로 저장해놓고 내가 모를 줄 아냐? 티파니 전화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전화 받으려고. 내놔. 너 왜 이러냐? 네 인생 빵꾸나고 싶냐? 벌점 20점 어떻게 메꿀 건데? 야, 너 고경숙 걔 퇴원하고 병 다 나으면 너 대학 가는데 뭐 가산점이라도 붙냐? 야, 박명수! 김병의 효자 업됐어. 옛날 속담이 뭐 괜히 나온 줄 알아? 벌써 1년이 넘었어. 오라가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만큼 했잖아. 언제까지 일해야 되는데? 너 아냐? 우리 언제까지 일해야 되냐고! 나 이제 그만할랜다. 키스 연습 매진 중. 누가 죽었냐? 성함이 국화라서 국화를 사려고 했는데요. 그게 하얀색밖에 없어서. 네가 뭔데 내 남친한테 나보고 헤어지라 말아야! 죄송합니다. 너 나 좋아해? 제 친구가요. 그럼 너 뭔데? 사랑의 큐피트? 제 친구 마음입니다. 제 친구 이름은 고경숙입니다. 키는 175에 몸무게는 64. 아버지는 소일물산 사장님이시고 어머니는 현모양처이십니다. 외동아들이라 용돈도 많이 받고요. 고등학교 수석 입학했고. 그 외동아들은 뭐하고 네가 대신 왔냐? 아, 그게 떨려서 못 오겠대요. 누나, 좋아해요. 아니, 아니. 좋아한대요. 진짜 장난 아니래요. 진짜 좋아한대요.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누나 나를 끝내준대요. 또? 제가 중학교 때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친구가 저 깁스 풀 때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가방을 들어줬어요. 걔가 네 가방 들어줬다고 네 친구 고백 받아줄 알 거야? 걔는 콩도 좋아해요. 누나가 대신 콩 먹어줄 필요도 없어요. 누나 콩 싫어하잖아요. 내가 콩 싫어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제 친구가 그러던데. 네 친구가 나 진짜 좋아한대? 진짜로? 진짜요. 거짓말이면? 제가 책임질게요. 너 여자한테 한 번도 고백해본 적 없지? 네. 여자가 남친한테 차인 날 고백하는 사람이 어딨냐?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치유를 해야 한다고. 그걸 네가 알아? 예, 뭐 안다기보다는. 이거야? 네. 타. 기다려. 아, 빨리. 아, 냄새. 교복 꼬라지가 이게 뭐냐? 아, 몰라. 대충 입어. 싸웠어? 넘어졌어. 에휴, 애냐? 쌈박질하고 다니게? 아, 남이사. 이걸 왜 입어? 누가 죽었냐? 왜 화를 내고 그래? 왜 이런 데서 옷을 갈아입자를 해가지고. 엄마한테 들킬까봐 그러지. 너 대학 가서 이렇게 꼬질꼬질하게 입고 다니면 여자한테 100% 퇴짜야. 네가 고경숙이야? 네, 안녕하세요. 왜 여기서 보자고 했어? 여기 자파기 커피가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거든요. 근데 립스틱 어디 거야? 신성인가? 아, 저 누나 좋아해요. 네 친구가 그러더라. 그럼 누나 저랑 사귀실래요? 나 실연당한 지 얼마 안 됐어. 아직 나 좋아하지 마. 그럼 언제부터? 몰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지금부터 누나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라 그럼. 진짜요? 네 마음이 좋아. 근데 네 이름 고경숙이야 최치현이야? 고경숙인데요. 제가 고경숙이고요.
아까 걔가 채친. 암튼 정리되는 대로 연락할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는 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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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나 안 좋아해? 넌 나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 어. 야, 옷도 안 갈아입고 어디 갔냐? 엄마가 빨리 오래서. 근데 좋아해도 된대. 그 누나 죽이지. 좋겠다. 뭐라고? 잘 안 들려. 아니, 잘 됐다고. 뭐 그건 그렇고 교복 찾아가. 내일 학교 안 갈 거야? 내일 일요일이거든. 요즘 티파니의 컨디션은 어떤가? 몰라. 너한테도 연락 없냐? 여자친구 생기니까 좋긴 좋다. 어? 오라가라 그러지도 않고. 그치? 너 또 밤새서 게임했냐? 뭐해? 가서 안 씻고. 어, 누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너는 여기 왜 왔어? 아 여기 자판기 커피가 맛있다 그래서. 안 가봐도 돼? 고작 코피인데요 뭐. 어디 많이 아픈 거면 어떡해. 뭐 멀쩡해요 쟤. 진짜야? 네. 난 아픈 사람 싫어. 우리 아빠가 되게 아프거든. 쟤 작년에 체력장 1등급 받았어요. 100m도 13초에 뛰는데. 되게 빠르네. 아, 다행이다. 뭐가 다행인데요? 나 조금 있으면 쟤 좋아할 것 같거든. 그거 다시 말해봐. 뭐요? 네가 책임진다는 말. 네 친구가 나 좋아하는 거 진짜니까 책임진다며. 책임질 수 있어? 네. 그럼 나 너 믿고 그냥 쟤 좋아한다 오늘부터? 약속해. 아, 빨리. 여보세요?
누나,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요.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야, 고경수! 너 거기 있는 거 맞아? 누나, 냄새나요. 그냥 가요. 그럼 내가 똥 잘 나오게 노래 불러줄게. 완벽한 사람은 없어.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실수투성이 고해로운 나를 봐봐. 아직 멀었어? 네. 그럼 계속 불러줄게.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예. 혈액 관련 수치도 안정적이고 조혈모세포 이식 후 나타났던 이식편대 숙주 반응도 호전됐다 싶어 퇴원 날짜 잡고 있었는데 이 녀석 참 퇴원시키기 어렵네요. 선생님, 혹시 재발한 거? 저 일단 오늘 밤 지나고 내일 아침 골수 검사를 다시 해보는 게 좋겠네요. 만약에 다시 재발하면 경숙이 죽는 거예요? 곧 태어날 수 있을 거다. 걱정 마라. 태어난다는 말 10번 더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입원을 더 많이 했잖아요. 경숙이는? 아, 경숙이는 방금 전에 갔는데 아주 방금 전에요. 하루 종일 문자를 해도 답도 없고 전화도 안 받아. 아, 휴대폰 집에다 두고 왔다 그랬는데. 거짓말. 벌써 내가 싫어졌대. 내가 좋다고 하니까 벌써 기빠졌대? 다른 사람 좋아하다가 자기 좋아하는 거 별로래? 말해줘. 그냥 말해줘. 벌써 내가 싫어졌대? 아니에요, 그런 거.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매일매일 더 좋아진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진짜요? 네. 다시 말해봐. 경순이가 나 왜 좋아하는지. 다리도 예쁘고 귀도 예쁘고 손도 예쁘고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이리저리 앉아서 좋대요.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던데요. 그 마음 받아서 행복하대요. 그냥 이유 없이 다 좋대요. 싹 다요.
경숙이 자리는 어디야? 저기요. 네 자리는 어디야? 여기요. 좋겠다. 강숙이 옆에 앉아서. 왔어? 그 누나 너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그치? 상처 받을 거야. 나 죽고 나서? 나보다 오래 살 건 아니잖아 너. 안 죽는다니까. 너 맨날 괜찮다고 다 나왔다 그래도 그거 다 구라였잖아. 이번엔 진짜야. 나 진짜 다 나았다니까. 그냥 헤어져라. 왜? 나 죽고 나면 네가 그 누나랑 사귀려고?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너 그 누나 좋아하지? 그런 거 아니야. 나 모를 게 없어서 죽어가는 친구 여자친구를 안 보냐?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사실대로라도 말해. 너 많이 아프다고. 안 죽는다고. 안 죽는다니까? 네가 말 안 하면 내가 한다. 하지 마. 하면 죽여버린다.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 누가 좋아해. 너 말하면 죽여버린다. 가. 다시 오지 마! 벌써 30분 지났거든? 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 말도 벌써 10번 했거든. 왜? 경숙이가 나 싫대? 왜 싫대, 왜?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뭐냐면요. 경숙이에요? 누나 보고 싶어요. 10번 참고 말하는 거예요. 경숙이가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많이요 벌써? 어떻게 그렇게 빨리요? 어떻게 그렇게 금방요? 경숙이 작년에 체력장 1등급 받은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경숙이 멋있게 보이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은 경숙이요. 많이 아파요. 많이? 야, 왜 말을 하다 말아? 많이 아프다고요. 어디가? 무 좀 있어요. 사실 걔 발냄새 장난 아니에요. 무 좀 있어도 좋아요, 걔가? 아, 완전 더럽지.
그래도 좋다. 난 난 그날 이후로 교문 근처에서 국한 날 볼 수 없었다. 티파니도 더 이상 전화를 하지 않았다. 선배님, 교무실이 어디예요? 이건 우리 내가 사러 들어왔다. 너 태어났으면 태어났다 말을 해야지. 병원에 발 닦는 게 누군데. 너 진짜 괜찮은 거냐? 너보다 오래 살 자신 있다. 왜? 잘 살았다 톰지연. 아 맞다. 야 1학년 너 빨리 선배님 해봐. 죽을래? 야 그나저나 그 누나랑 어떻게 됐어? 뭐 첫 키스는 했어? 그까 키스가 문제냐? 시간도 많은데. 아 그러니까 했어 안 했어. 뭐 이렇게 종이 울렸어? 막 딩동댕 막 종이 말이다 이렇게 울렸게 안 울렸게. 아 이거 알려줘봐. 울렸어 안 울렸어 빨리. 야 채치현 왜 막상 살아 돌아오니까 별로냐? 들어가자. 채연아 나 계란말이 하나 주라. 그렇지 그렇지 그거 옆에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아니 그거 아니 그 옆에 거. 아 그 옆에 거. 아 이거 왜 뽑아? 백호인형 뽑으라니까? 다시 뽑아봐. 내 돈 내고 인형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뽑냐? 아유 됐다 됐어. 내가 뽑는다 내가 뽑아. 아유 내가 뽑고 말지. 되게 어렵네. 내가 언제까지 네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줘야 되냐? 어? 뭐야 쟤 왜 저래? 사춘기야? 똑바로 해. 난 정말 bad boy. 사랑보단 호기심 뿐. 그동안 난 너 때문에 깜빡 속에서 넘어간 거야. 넌 재미없어 넌 매너 없어 넌 대부대부 넌 너 네 핸드폰 수많은 남자 한 글자만 바쁜 여자 내 코까지 인형. 예, 여긴 왜? 나 독서실 다닌 지 꽤 됐는데 너 공부 안 하는구나? 예. 커피 마실래? 여기 커피 맛있어서 나 독서실 옮겼잖아. 네. 너 요새 경숙이 전화 씹는다며? 고새 일렀어요? 곧 있으면 경숙이 여기로 올 거야. 왜 싸우고 그러냐, 유치하게. 그것 때문에 나랑 커피 마신 거예요? 그 자식 때문에? 이제 그냥 둘이 알아서 노세요. 그리고 그 자식한테 좀 전해주세요.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나 이제 아무것도 양보 안 할 거예요. 학원도 안 빼먹을 거고 전화기 꺼놓고 싶으면 꺼놓을 거고 계란말이도 안 줄 거고 거짓말도 안 할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좋아한다는 말도 할 거고요. 얘 왜 이래요? 잠깐만요 얘 왜 이래요?
마지막으로 학교에 가서 너희들하고 같이 있고 싶다고. 단 며칠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나왔다며! 야! 나왔다며! 야, 고명수 일어나봐. 고명수 일어나! 뭐라고! 야! 너 자켓 했어? 자켓 했냐고! 누나, 저 누나 좋아해요. 경숙이보다 더 먼저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누나 안 좋아할 거예요. 제 친구가 누나 더 좋아하니까 전 누나 안 좋아할 거예요. 근데 누나, 경숙이가 누나한테 거짓말한 게 있어요. 화내지 마세요. 경숙이 이제 죽는데요. 다 나왔다는 거 거짓말이었대요. 누나, 그래도 제 친구 계속 좋아해 주시면 안 돼요? 계수원이 첫사랑이랑 저 키스하는 거거든요. 얼른이야 제 친구한테 뽀뽀 한 번만 해주세요. 제발요 누나, 제 친구한테 뽀뽀 한 번만 해주세요. 뽀뽀도 못하고 죽나봐요. 뽀뽀도 못해요. 내 친구 죽으면 누나 얼른요 내 친구한테 뽀뽀 한번 해주세요. 나 경숙이랑 헤어졌어. 나도 차였다.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뽀뽀가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래? 그럼 하지 뭐. 안 되겠어요. 이를 안 닦아서. 사랑의 큐피트요. 걔 꽤 괜찮은데. 찾았음 신경 꺼. 오지랖은. 생각해보니까 누나가 제 첫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누나보다 훨씬 먼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이게? 뽀뽀는 한번 하고 헤어질걸. 생각해보니까 되게 아깝네. 미친놈. 쪽팔리니까 잘 들어. 두 번은 말 안 해. 다물고 그냥 있어. 내가 첫사랑이 생기면 하고 싶었던 것들 생각해보면 너랑 가장 먼저 했던 것 같아. 야, 철철! 뛰어! 야! 야! 같이 자전거도 타고. 야! 야, 야!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별도 보고 밤새도록 같이 있고. 다 너랑 가장 먼저 있다. 하나도 안 빼놓고.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첫사랑은 너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첫 키스는 못해봤지만 첫사랑은 해보고 죽는 거다. 누가 너 같은 걸 첫사랑으로 쳐준대? 난 싫어. 나 좀 일으켜봐. 그냥 누워있어. 형아가 주는 생일 선물이다. 첫 소개팅 때 꼭 입고 가도록. 너무 크지 않냐? 애들이 키가 얼마나 클지 몰라서요. 옷을 진짜 못 입거든. 대학교 소개팅 때 입을 옷은 내가 골라주려고 했는데. 날 기다리게? 이게 어려워서. 밀당하지 말고 다이렉트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오케이? 여보세요? 야, 너 왜 내 전 안 받아? 야, 너 내가 질렸니 벌써? 전화를 안 받아. 전화 받으면 되잖아. 소개팅은 처음이라고. 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연애는 해보셨어요? 아직요.
여자 앞에서 주머니에 손 넣지 말랬지. 여태 연애 한 번 안 해보고 뭐 했어요? 제가 아직 첫사랑을 못 잊어서요.